반갑습니다. 연수입니다. 오늘은 이 변호 고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가문족보를 봤으나 족보에 이렇게 변호 고증 같은 문헌이 포함되어 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문성공계 전주체씨 족보, 그것도 강희보 얘만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강희보에는 이 변호 고증이 있느냐? 저는 그거는 이 강희보를 만든 감찰공 최세영 그분의 성향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찰공 최세영이 누구냐 하면은 사기 김장생한테 공부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암 송시열하고 친구예요. 같이 동문소학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강희보를 자기 손수 적어서 만든 양정자공 최방은 그분은 우암 송시열의 제자예요. 그래서 저기 충청도 화양동에 가면은 만동묘라고 있죠. 그걸 조성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양정자공 최방원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찰공 최세영 이분은 사계 김장생한테 공부를 했는데 사계 김장생이 누구냐면 조선예학의 태도다 그러죠. 조선의 모든 예절을 사계 김장생이 정립했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런 스승한테 공부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른바 환부역조 할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바꾸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배륜이다 이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 고증이 맨 처음에 이제 문성공이 사도공 최균이나 문열공 최순작의 후손인가 거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고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윤공 묘가를 고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성공의 둘째 아들 대호군공 최윤각이 해준목사 최영유하고 같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증을 하고 그 다음 자기들이 전주체씨라고 알고 있는 화순체씨에 대해서 고증을 해나가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의 편의상 소윤공 묘갈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최균과 최순작이 문성공의 선조인가에 대해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최균이 최순작의 선조인가에 대해서 고증을 해요. 그런데 왜 이걸 고증하느냐 하면은 이 최균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고려 명종 때 조의총의 반란을 진압하다가 순국하셨고 그러고 나서 200년간 고려 말까지 대대로 그 재상을 이어온 이어봐 이른바 재상이 가읍이라고 말해온 대단한 명문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기가 그런 명문가 후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자기들이 최균 후손이라 갖다 이어 붙이는 거 이른바 명가 이어 붙이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찰공 최세영이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거고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정을 했는데 오늘부터 두 번에 나누어서 최균이 최순작의 조상이 아닌 이유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 고증은 강희보 서문 앞에 서문보다 먼저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체씨의 상고사를 이렇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문을 먼저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증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고증으로 환부역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에 기초해서 해석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성근 검증은 그 핵심 요소, 아까 말하는 그 사도공이나 문일공하고 어떤 관계냐. 그 다음에 그 소윤공 묘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런 것만 핵심 요소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화순초씨, 화순채씨 문제에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실제로 이 변호 고증 같은 고문헌이 족보에 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그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저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서 많은 가문의 족보를 봤으나 전부 자기 조상이 뭐 어떤 높은 벼슬한 이런 사람이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변호 고증에서 하는 얘기는 사도공계는 대대로 재상을 세습한 가문이고 문정공의 조상은 문열공부터 6대에 걸쳐서 전부 관료라 했는데 우리 문성공의 조상은 향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벼슬한 사람, 재상한 사람은 우리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통 족보에서 아주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그 문성공의 전주시씨 가문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균과 최순작의 관계를 보면은 최균은 제가 고증을 해볼 때 최순작보다 한 나이가 10살 정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윤경보가 1567년에 전라감사 최홍환이 만들었는데 최홍환은 이 윤경보를 만들면서 최균이 최순작의 후손이다. 손자다. 그렇게 적었어요. 해놨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손자다 하진 않았는데 손장 것으로 생각하고 적었어요. 그런데 최세영은 뭐라고 말하냐. 최순작은 최균의 후손이 아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히 최균의 후손뻘에 해당되는데 그렇지만 후손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당시는 그 최균이 당체 시조설이 엄청나게 우세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최균의 당체 시조설은 이 집안이 이 가문이 대대로 재상을 이어온 집안이기 때문에 그 대대로 재상을 이어온 가문이 우리 가문이다 하고 만들려고 이른바 명각 끌어다 붙이기를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최세영은 고문은 고증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 고증에는 고려사 열전 최균전에 이르기를 최균의 자는 간유인데 전주채씨다. 인종 때 문가에 급제하여 명종 때 예부실랑이 되었다. 인종은 1122년에서 1146년까지 왕위에 있었고 그 사이에 의종이 있고 의종 다음에 이제 그 무신반란이 벌어져가지고 명종이 즉위를 했죠. 명종은 1170년에서 1197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 아마 그 최균은 1146년 가까이 요 무렵에 문과에 급제를 했고 명종 때 높은 벼슬에 올라갔어요. 병마 부사로 임명되어 조위총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평양으로 출전하였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므로 예부 상세에 증직되었다. 지금까지 이 얘기는 그 고려사 열전 최균전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죠. 아들은 최보순과 보연인데 최보연은 벼슬이 공부 상서에 이르렀다. 최보순은 전기가 따로 있고 최보연은 전기가 없는데 공부 상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공부 상서면 아주 높은 벼슬이죠. 그러니까 최보연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죠. 고려사 열전 최보순전에 이르기를 최보순은 어릴 때 고아가 되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 조위총의 반란 때 나갔다가 고아가 되었으나 학문에 전념하더니 과거에 급제했다. 고종 때
개슬이 문화시랑 평장사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정이다. 고종은 1213년에 즉위를 해서 1259년에 훈서했어요. 아들은 최윤칭과 최윤계인데 최윤계는 배슬이 춘밀은 부사에 이르렀다. 최보순은 어떤 사람이냐? 고려사 열전에 최균전과 최보순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제 발췌해서, 전체로 하면 기니까 발췌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최보순이 언제 사람인가 그 연대를 고증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사 열전을 가감없이 발췌를 해서 인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영상 146번 최균 그리고 148번 최보순 여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 두 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공 체제의 묘비문에 이르기를 공의 휘는 재고 자는 재지다. 충수왕 17년 천순 경호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여기 천순 이거 잘못됐어요. 사실은 지순이에요. 지순. 지순 경호년인데 천순 경호년으로 잘못 적었어요. 근데 지순 경호년은 1330년이죠. 우왕 때 배슬이 밀직 부사 완산군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정이다. 우왕은 1374년에 왕위에 올라서 1388년에 쫓겨났죠. 아버지 최득평은 충렬, 충숙, 충선왕 3대에 걸쳐서 배설을 하여 선부전서에 이르렀다. 할아버지 최정신은 중랑장이며 증조할아버지 최전은 보승랑장이다. 고조할아버지 최남부는 지공부사이며 5세 할아버지 최숭은 중랑장이다. 6세 할아버지 최순작은 신호의 상장군이다. 모군이 지은 글이다. 2세기죠, 모군은. 최득평에 대해서는 아들 그 문정공 묘지명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득평의 그 연대를 고증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최보순의 연대를 고증하고 최득평의 연대를 고증해가지고 두 사이 관계를 보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최득평의 출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최초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정공의 그 묘지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정 가능한 최초 조상이죠. 그래서 이제 문정공 묘지명을 발췌 요약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정공 묘지명에 대해서는 그 영상 155번 최순작 그리고 156번 최득평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155번 최순작 156번 최득평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팽배해 있던 최균시조서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작도 최균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최균 시조설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명가에 이어붙이기예요. 자기들이 명가에 이어붙임으로 해서 우리가 명문가 후손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워낙 그 설이 그 만연해 있기 때문에 강희보 부로계라가 최균에서부터 그 자손록을 전체를 첨부를 딱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세영은 이 고증을 통해서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 그 최균이 최순작의 조상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부분에서 그 팩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증만을 딱 발췌해서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감찰공 최세영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해석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